안녕하세요. 네, 보니까 네네네. 네, 연말에 이번 연말에 너무너무 바쁘셨다고요? 이번 연말이죠. 네네. 일본 단톡 콘서트. 네. 오. 또 K-pop 가수상 수상도 하셨고. 오. 오. 아 바쁘셨네 진짜. 네, 그렇습니다. 상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 지금. 그러니까. 네. 자 오늘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걷기 대회가 정선에서 있었는데요. 걷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멤버들 한번 그 걷는 시범 좀 보여줄 수 있어요? 한 번씩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네. 걷는 바른 자세. 네. 자. 갑자기 사랑카를 피고 네. 하나, 둘. 아니까요. 네. 앞으로. 네, 그리고 또. 아, 두수하게. 예. 야, 정선에서 만지작 못 붙일 것 같은데 무서워. 소리가 안 나. 걷는데 소리가 안 나. 네, 그리고 또 저는 약간 일자로 걷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거죠. 네, 발걸이 펴고 이렇게 네, 허리 펴고 이렇게 일자로 허리 펴고 이렇게 네.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은 팔자로 이렇게 걷잖아요. 팔자로 걷는 게 일자로 걷는 게 악취돼요. 팔자로 걷는 게 그래서 저도 약간 팔자였다가 굳혔거든요. 저도 고쳐야 되는데 말이죠. 네네. 그리고 또 네, 걸어주세요. 어떻게 했죠? 근데 제가 좀 팔자로 걷긴 하는데 신경 써볼게요. 네. 어떻게 어색해요 지금? 그냥 편안하게 걸으면 팔자로 좀 걸어. 그럼 팔자로 좀 걸어 편안하게 걷는 거. 맞아 정말이야. 네네. 약간 이렇게. 귀엽대요. 귀엽다. 팔자 걸으면 귀엽다고요? 네. 그러니까 모래도 귀여운 거죠?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파리 같이. 아 파리. 귀엽다. 이것도 잘 걸으셔야 돼. 같이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이렇게. 네네. 그렇습니다. 네네. 그리고. 네. 오! 그 저마다 개성들이 강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? 저요? 네. 아, 각자가 평가를 해주시고요. 네. 자, 에이프리가 이렇게 함께 오르면 뭐 어디를 가든 봄날 같을 것 같아요. 아, 정말 봄날이죠. 네. 네네. 자, 그럼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? 네, 저희가 다음 노래는 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. 저희 봄의 나라 이야기.